뭔지 물어보는 표현 못하네요. 그래서 그 식당의 그 음식 안만 길어봤자 그거 어떻니 하고 똑같죠. 아, 아는 뭔데? 아, 아닙니까? 자민이 얘기한 게 틀렸어요? 네, 자민이가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생각 안 하고 선생님 대답에 선생님 질문에 대답한다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 그 식당 음식 다시 말해 그것은 어떻니 하고 똑같죠.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이 아이고 이렇게 긴데 이시네. 됐습니까? 그럼 이시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It is고 it is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얘를 is it 해서 이 표현하는 데 쓰겠죠. 근데 it을 쓸 수는 없고 it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 식당의 음식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자, 그 식당의 그 음식이라는 표현하는데 이 속에 그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지 왜 들어갑니까? 그 식당의 그 음식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지 왜 들어? 이거 대신에 it을 쓸수 있다는 거지. 이 말을 하는데 it이 사용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식당의 그 음식은 영어로 어떻게 하던가요? 이 문장 익힐 때 봤을 텐데. 아니, 그 식당의 그 음식을 영어로 말해보라고. 그 식당의 그 음식. 자,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표시해 놨는 것 같아요? 뭔가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표시해 놨는 거. 이거 무슨 시예요? 그렇죠, 이거 어떤 시죠? 어떤 음식은 음식인데 어떤 음식, 그 식당 음식. 됐습니까? 네, 근데 왜이 표시를 해 놨을까? 자, 이 표시 해 놓은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이 여기에 선생님이 이 문장을 여러분들한테 공부시킨 이유는 이 문장 속에 영어와 우리말에 다른 점이 들어있기 때문이야. 그 식당의 그 음식 어떻게 말하는지 기억이 안 나나요? 자, 그 식당의 그 음식은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food in the 레스토랑. The food in the restaurant가 그 식당 음식이야. 근데 food는 무슨 뜻이야? 음식이고, restaurant는 식당. The restaurant 그 식당이죠. 자, 분명히 그 식당 음식이라 그러는데 뭐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는 지금? 우리말하고 영어가 순서가 달라질 때가 있다라는 걸이 문장을 통해서 자민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어떤 시가 길어지면 영어로는 뒤로 갑니다. 우리말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야. 우리말은 항상 앞에서 꾸며줍니다. 어떤 음식, 차가운 음식, 어떤 음식, 맛있는 음식, 어떤 음식, 더러운 음식, 어떤 음식, 엄마가 해주신 음식, 어떤 음식,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음식. 선생님이 얘기했던 맛있는, 차가운, 더러운, 뭐 엄마가 해주신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이거 전부 다이 다섯 가지 말이 전부 다 어떤 시야? 내가 좀 뒤에 얘기한 적 있어? 그 음식 냉장고 안에 있는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음식 식당에 있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하죠. 근데 영어는 그렇게 한단 말이야. 어떤 경우에만 어떤 시가 길어졌을 때. 알겠습니까? In the restaurant가 이 뜻이야. 근데 영어에서는 우리말엔 분명히 그 식당 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에서는 뒤에가 있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식당 음식 어떤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오케이, 자민이도 공부도 하고 오세요.